출산율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저희 청년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녀를 낳지 말자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 돈도 없고 대출이 힘들어지니 집도 없고 부모가 되려니 시간도 없어서입니다. 돈 벌기도 힘들고 모으기도 빠듯한데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낳지도 키우지도 못하는 상황에 힘들게 낳아놓고 키우려니 대출 받으려고 하면 신용상의 문제다, 재산도 없다 등의 규제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집이 없어 모텔을 전전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많습니다. 부모가 되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키우려면 자격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엄마 카드도 없고 아빠 찬스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정책을 원합니다. 저도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4명의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당장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자녀의 교육비를 걱정하며 한창 꾸미는 나이가 된 딸 옷값에 대해 고민하며 키가 작은 자녀의 키도 걱정하고 내 노후 준비도 꿈도 못 꿔본 많은 부모 중 한 사람의 뿐입니다. 현재 정부는 낳으라고 장려는 하지만 막상 낳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들에 매년 10조에 가까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보니 낳는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출산과 양육에는 경제적 요건과 환경적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진짜 이 저출산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윤석열 후보께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먼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는 3월 9일 이후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지나가시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김해가 진보입니까? 김해하면 보수 아닙니까? 어느샌가 김해에서 진보를 지지하면 정의이고 보수를 지지하면 불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불의에 맞설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당당하게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같이 지지합시다. 위대한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음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질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을 간절히 바라며 먼저 행동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수 박이면 자동이 한 발인 우리 설승표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